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넬리시입니다. 카페 전영주 회원분님께서 이제 아주 유용한 팁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강의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좀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인강을 처음에 맨날 만들었던 이유는 안 까먹으려고. 저는 여러분 프로그램 한 7개 하다 보니까 저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막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까먹으려고 막 녹화를 하다가 올리다 보니까 이제 디지튜브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건데, 한마디로 안 까먹으려면 이렇게 글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벤터 구조 조건지 배치 창할 때 딜레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누르고 한 3초 정도, 5초 정도 막 딜레이를 타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구조 조건을 제가 눌러볼게요. 이 누르면 원래 바로 떠야 되거든요, 옛날 버전들은. 근데 이게 신버전부터 이렇게 좀 딜레이를 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눌러도 이런 식으로 걸리죠. 안 뜨죠? 딜레이가 계속 타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이거를 뭐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이제 윈도 키를 누르시고 여러분 설정을 누르십니다.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치된 업데이트 내역보기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업데이트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를 한마디로 저 파일을 지워야 되더라고. 여기 보면 볼까요? 봅시다. 여기서 56892, 예, 56892 업데이트를 지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5689 요거네요. 요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우세요, 여러분. 요거를 우선 지우시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선 이제 누르시면 좀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영상을 끄고 다시 녹화한 거예요. 한번 좀 걸립니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려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시작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플래시 플레이라고 했죠, 어도비. 이것도 지우세요, 여러분. 이것도 지우세요. 자, 요것도 지우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시작 누르시고, 맨 밑에 건 이거는 여러분 아마 안 지워질 겁니다. 이건 안 지워지네요. 요 밑에 건 안 지워지는구만. 요렇게 해서 여러분 두 개를 지우시고, 여기서 여러분 껐다 키시면 다시 업데이트 되면서 얘네들이 다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업데이트를 여러분 한마디로 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동 업데이트는 윈도우 키리랑 R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실행이 나오죠. 여기다가 뭐냐면 서비스 VICES MSC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얘가 뜨죠, 여러분. 여기서 W 누르시면 됩니다. W 누르시고 윈도우 업데이트, 여기 있네요. 윈도우 업데이트 있죠, 여러분.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속성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동이라 되어 있는데 사용 안함, 사용 안함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시면 아마 해결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여기 보시면 제가 눌러볼게요. 구속 조건. 바로 뜨죠? 한번 바로 뜨진 않지만 아까보다 한 2-3초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한마디로 빨리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한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네요. 눌러볼게요. 이 정도? 원래 이게 여러분 한 2-3초 걸리거든요, 신버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셈블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속 조건 혹시나 딜레이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지워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저렇게 안 하더라도 이제 2019 버전 나오거나 서비스 팩이 나오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팩이 나오면 좀 더 호전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도 좀 늦게 뜰 수도 있지만, 뭐 근데 컴퓨터 사양이 좋은데도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시험에서 당연히 어셈블리 안 하지만 나중에 실무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립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딜레이 에러는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나 홈페이지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저 말고도 카페 회원분들이 많은 팁들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팁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당연히 경품을 다 지급해 드려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